오늘은 항암치료와 기관지염의 우수한 개구리 발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구리 발톱은 잎의 형태가 마치 개구리의 물갈퀴를 연상시켜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미나리아 제비과 식물로 국내가 원산이고 따뜻한 남부와 경남 일부 지역에 자생해 있습니다. 또한 음지성이 매우 강해서 그늘진 음습한 장소에서 찾을 수가 있으며 산기슭이나 골짜기 풀숲에도 서식해 있습니다. 약용 부위는 모든 부분을 약재로 쓰고 특히 덩이 뿌리를 주된 한약재로 사용됩니다. 미나리아 제비과 식물들은 대부분 유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채널에 한 번씩 다루었던 꽝이다리와 할미꽃, 매발톱, 노루기 등이 독성학에서 유독 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약초들을 약재로 쓰실 경우에는 경험자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잘 알아보고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맛은 쓰고 차가운 성질로 간과 폐, 신장, 경맥 및 경혈에 작용됩니다. 뿌리에는 유독 성분을지닌 알카로이드계 알칼란과 시코닌 페놀이 함유되어 있고 16종의 아미노산과 사포닌 구마린이 들어있습니다. 뿌리는 흑색이지만 깨끗이 씻어내면 하얗고 둥글면서 겉에는 잔주름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이것을 청규자라 해서 천식과 가래, 폐렴, 만성기관지염에 적용합니다. 옛고서에는 종괴를 소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몸에 혹이 생긴 병증을 없애는데 청규자를 사용해왔습니다. 특히 동물실험에서 종양세포를 사멸시키는 작용이 매우 우수함이 밝혀져 각종 항암제로 널리 적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 인체 임상에서는 위암 4명과 상피암 1명, 비인두암 1명, 편도선암 2명을 치료해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발성 유암의 발병률을 현저히 저하시켰으며 육모막 상피암과 백혈병 세포에 대해서는 강한 억제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은 정상세포는 가만히 놔두면서 암세포만 공격해 항암제로서의 가치를 높게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암세포의 신호전달 체계를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자연사에 이르게 한다고 하며 암세포 증식과 변이를 막아주는 항암치료제로 인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청규자가 암에 잘 듣는 이유는 시코닌과 락톤 등의 성분이 종양에 대해 세포사를 이르게 하고 항균 및 항염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과 천식, 폐렴, 만성기관지염, 각종 바이러스균 감염 환자 96명을 청규자로 치료해 84명이 완전히 소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5명도 호전이 되었지만 7명은 무효로 나와서 치료율이 무려 90%가 넘는 높은 유효성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개구리 발톱은 기관지염과 폐질환에 많이 쓰이는 한약재인 더덕과 만삼, 산삼, 페모, 도라지에 비해 그 힘과 위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작용합니다. 치료 사례로는 기관지염이 몹시 심한 사람이 산삼과 도라지, 상황버섯 등의 몸에 좋다는 약초들을 비싸게 구입해서 계속해 먹었지만 병이 잘 낫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규자를 먹고부터는 수십 년 동안 달고 살아온 만성기관지염이 깨끗이 나았고 폐렴 및 폐결핵에도 치료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급성간염과 황달에도 유효성을 높였으며 만성이염과 급성중이염, 결막염, 고환염, 음낭습진 등의 각종 병증에도 두루 적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알뿌리를 잘게 직지어 환부에 붙이면 피부질환 및 다친 상처가 일주일 만에 아물게 되면서 깨끗이 치유가 됩니다. 개구리 발톱은 사철 수시로 캐내어 모든 부분을 약용으로 사용하고 채취한 것은 수염뿌리와 겉피는 제거를 합니다. 건조는 깨끗이 씻어 일주일 정도 햇볕에 말리시면 독성은 줄고 항산화 효과는 배가 됩니다. 용량은 하루 3~5g의 물 700cc를 사용하면 되고 추가로 감초나 대추를 넣어주셔야 쓴맛과 독성이 해독이 되면서 찬 성질이 중화가 됩니다. 그리고 분말가루로 잘게 빻아 사용하기도 하며 꿀을 넣고 환을 만들어 하루 3알씩 복용하셔도 됩니다. 청규자는 생으로 복용하면 머리가 굉장히 어지럽거나 위장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니 생으로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맥이 약하면서 몸이 차가운 분과 비위가 안 좋은 사람은 복용을 해서는 안 되고 체질에 맞지 않으면 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페놀과 알카로이드계 몇 종의 독성분으로 정량을 초과하면 어지럼증과 구토 발작 증상이 따르게 되고 복통 및 전신마비를 일으키기도 하니 먼저 전문가 상담 후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